SBS 대표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런닝맨은 런닝맨을 모티브로 동물 종족 대표들이 런닝맨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한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런닝맨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행운이 기대되는 게임으로 어른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아쉽게 꽝이 나왔는데 한 방이 나왔어요. 애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애기들이 하는 건데 저도 해보고 싶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지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런닝맨이 그려진 옷과 풍선, 인형 등 다양한 상품과 게임으로 아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흥미진진한 볼거리 천국이 따로 없는데요. 기분이 좋아요. 근처 잠실야구 경기를 보러 온 팬들뿐만 아니라 시끌벅적 들뜬 아이들의 열기로 신나게 타오르는 축제의 장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곳 애니메이션 런닝맨 이벤트는 오는 4월 15일까지 잠실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민족이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맺힌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스타들이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4.3 희생자 추념식에 사회자로 참석한 것을 비롯해 여러 스타들이 SNS와 영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요. 배우 정우성 씨를 비롯해 안성기 씨, 강부자 씨 등 4월엔 동백꽃을 달아주세요라는 영상으로 제주 4.3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4.3을 한맺힌 사건이라고 표현했고 안성기 씨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라며 당시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강부자 씨도 4.3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평론가 겸 작가 허지웅 씨는 SNS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4.3을 배경으로 한 영화 지슬 관람을 추천했습니다. 배우 장근석 씨가 지난 2일 모교인 한양대학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근석 씨는 그동안 광고 모델로 얻은 수익 중 일부인 1억 원을 쾌척하며 후배들의 학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는데요.